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던 책 소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우리 송광수 박사의 책 음유시인 밥 딜런 사랑과 저항의 노래가사 읽기 책이 7월 초에 이제 어느 날 그 저를 찾아오겠다고 책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송 박사가 전화를 했습니다. 이달 초에 그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서울의 답답한 생활 속에서 아까 권태롭게 보내고 있는 시간에 연락을 해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. 그 송광수 박사는 제 대학 학과 후배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후배는 아니고,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렇게 가깝게 학창생활을 뭐 이렇게 같이 지낸 후배는 아닌데요. 그 제 기억에 90년 전후한 어느 시기에 이제 동국문학회라고 동국대학교에 문학하는 이 은청들이 그 이제 서클 활동을 하는, 여기서 동아리라고 그러죠. 동아리가 있었는데, 저도 그 동국문학회 활동을 학교 다니면서 했습니다만은, 그 동국문학회 무슨 모임이 있고 그 행사 중에 우리 송광수 후배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자작곡을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. 무슨 노래인지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그 한 장면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4-5년 전쯤에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출판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송 박사가 박사학위 그 받았다고 논문 지금 들고 왔는데 밥 딜런 그 이 노래를 분석한 논문을 들고 왔더라고요.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. 논문집이라는 게,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독자가 잘하면 한 10명에서 15명, 조금 뭐 그게 이제 좀 인용이 되면 100명 넘어가는 논문집이 사실은 없죠. 요새 100명 이상 독자가 되는 논문집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진짜 좋은 그 어떤 콘텐츠들이 이 논문집이라는 형식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읽히지 못하고 매장이 되는 이게 슬픈 한국의 그 학계 현실인데, 더군다나 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, 난해한 인물, 난해한 노래, 논쟁적 그 노래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그 연구를 하고 쏟아낸 이 콘텐츠가 그냥 논문집에 갇힌다는 게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, 무엇보다도 논문집의 그 형식이라든가 제가 읽다 보니까 논문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누가 커팅한 듯한 느낌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심사 과정에서 쓰고 싶은 말들을 많이 그 거세를 당했다. 지도 과정에서, 심사 과정에서. 그래서 한번 단행본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으로 제가 단행본 제안을 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송광수 박사는 학생 때는 사실 굉장히 그 레디컬한 젊은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랬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그 말수가, 원래 말수가 별로 없는데 그 말수가 없는 후배로 저한테 계속 오랫동안 기억이 됐거든요. 근데 나이가 4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그 말수가 없고, 그러니까 뭔가 이 딱 깨치고 나와야 되는 뭐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그 북콘서트를 제안을 하면서 이거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그
이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고 또 숨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요. 우리 송광수 박사처럼 그 진지한 그런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오늘 그 공연을 이제 네 명의 아티스트들은 제가 평소에 그 참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또 제가 지난 5월 달에 그 만해 마을에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강원도 설악산의 만해 마을에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올 여름에 그 8월 달에 만해 축전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전야제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좀 기획을 했는데요. 그 기획을 하면서 그 만해 축전에 좀 참가를 내가 부탁을 했던 후배들이고 또 이제 이 중에 그 민수홍 그 왕우람 두 20대 젊은이는 밥 딜런 노래를 사실 지금 20대들이 부르기가 알지도 잘 못하거든요. 근데 밥 딜런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저랑 같이 좀 날밤 살아시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놀기도 했는데 밥 딜런 노래를 참 제가 인상 깊게 듣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책을 그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흔쾌히 이렇게 그 동참을 해줬습니다. 그 젊은 두 아티스트가 그 이 자리에 대해서 흔쾌히 동참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제안을 저자한테 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는 그 소리가 있는 풍경 소풍마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실 일산에서 제가 가장 그 아끼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저로서는 여기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와서 몇 번 날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던 공간인데요. 이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 우리 이성호 씨는 80년대에 그 이 문화운동, 노래운동에 또 앞장섰던 노차사와 그 새벽 노차사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아티스트입니다. 그래서 밥 딜런 하면은 그 정신이 어떤 형태로든 이 공간 속에 저 서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,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, 또 오늘 그 아티스트 중에 그 이름에 포크라는 이름으로 써 김포크라고 자신의 그 이 이름을 내걸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크 노래 운동의 그 어떤 촉발점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같기도 할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자의 어떤 공력으로 나온 책과 또 그동안 그 노래를 그 부르면서 한국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노래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 이렇게 함께 마련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모처럼 좋은 자리가 되기를 그 기대하면서 우리 저자 송광수 선생의 이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